두께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강한 충격이 눈에 왔을 때 쉽게 부러지는 또 골절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골라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면 상관없을 것 같다. 물을 마시면 상관이 없다. 물을 마시면. 예. 알겠습니다. 과연, 지우기 선물까요? 이정 씨. 귀를 막는다. 막는다. 귀를 과연 지우기 선물까요? 자, 조현기 씨. 눈동자를 굴린다. 큰 거 했네. 눈동자를 굴린다. 네. 과연 지우기 선물까요? 오케이. 오! 큰 거 해내셨네요, 진짜. 큰 거 해내셨어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네. 김미 씨. 얼굴을 흔든다. 큰 거 해냈습니다. 네. 얼굴을 흔든다. 얼굴을 흔든다. 괜찮아. 자,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자, 이제 푼다, 숙인다 두 개가 남았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긴 한데 아, 코를 푼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 코를 풀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알이 튀어나오니까 눈알! 코를 풀면, 야, 코를 새로운 풀면 눈알이 눈알. 튀어나오니까 코를 풀면 안 돼요. 과연 지우기 선물 써요? 네, 맞으니까 예, 안 되죠. 내가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 다른 오빠들은 도움 안 받고 본인이 생각해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암화 골절이 생겼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코를 푸는 것입니다. 먼저 암화 골절에 대해 알아보면 둘러싸고 있는 뼈로 이루어진 공간을 바로 안화라고 하는데 안화 입구의 평균 너비는 약 40mm, 높이 53mm로 눈 외상 시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름 40mm 이상의 물체로 강한 타격을 받아 눈 주위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으로 인해 안화 내부의 압력이 상승되고 상승된 압력으로 인해 안화를 이루고 있는 뼈가 골절되는 것이 바로 안화 골절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안화 골절이 생겼을 때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눈을 싸고 있는 뼈는 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풀 경우에 골절이 생긴 곳을 통해서 공기가 우리 눈, 즉 눈 주위 안화로 들어와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경우는 흔히 스포츠 중 활동이 왕성한 남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눈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운동 중 공이나 다른 기구에 의해 다친 경우 그리고 넘어지거나 기물에 부딪혀서 생깁니다. 또한 특히 어린아이의 눈 주위의 뼈에 골절이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른의 경우 눈 주위 뼈가 크고 단단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는 뼈가 작고 물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어른과 아이가 골절되는 모습을 재현해보면 먼저 어른의 경우 뼈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골절 역시 크게 생겨버립니다.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을 내리치자 상대적으로 뼈가 작고 물렁한 아이의 안와에는 골절이 작게 생겼는데 하지만 오히려 작은 틈에 안구 조직들이 꽉 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골절이 작게 생기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틈에 낀 조직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의 눈주입뼈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 속도도 느리고 조직에 피가 모자라게 되어 시력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소아는 물론 성인 역시 눈주입뼈에 골절이 생겼을 땐 초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그 증상을 알아보면 무언가로부터 눈에 큰 타격을 받은 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체들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입니다. 만약 앞을 봤을 때 눈앞에 물체들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면 눈 주입뼈가 골절된 가능성 90%. 그 이유는 원래 우리 눈은 양쪽 눈이 똑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만 한쪽 눈 주입뼈에 골절이 생기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안구 조직이 골절된 부분에 끼어 안구 운동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위쪽을 쳐다보면 정상적인 쪽의 눈은 올라가지만 골절이 생긴 쪽의 눈은 올라가질 않는데 이렇게 양쪽 눈이 골절로 인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눈이 점점 움푹 들어가는 안구 함몰. 눈 주입뼈에 골절이 생기면 처음엔 붓기로 인해 앞으로 부어오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골절된 부위로 안구 조직들이 빠져나가면서 눈이 점점 함몰되게 됩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골절된 부위로 빠져나간 안와 조직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고 뼈가 부러진 곳을 고정해야 합니다. 눈 주입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운동이나 야구, 축구, 테니스 등 구기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눈에 타박상을 입은 후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눈 주입뼈의 골절을 의심해봐야 하며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하면 골절된 부위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 눈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눈 안에 출혈이 있을 경우 손으로 눈을 벌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눈에 구멍이 났을 경우 벌리면서 눈에 압박이 가게 되면 눈에 구조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와 골절,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테니스 공으로도 이런 골절상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 네. 테니스 공은 딱딱하지는 않죠.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기도 할 정도니까요. 아, 근데 이런 그 테니스 공이라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에 우리 눈이 맞는다면은 이 얇은 안압뼈가 골절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싸우다가 주먹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이고. 그 외에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또 산업재해